그러니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은 뭐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좀 보편화돼가지고. 그런데 뭐 굳이 이제 뭐 나는 누구인가에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뭐혹 10대 어려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 구조상 뭐 명문대 가서 일단은 그 가는 상태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그때 생각해서 뭔가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인식이 있으니까 다 이제 입시에 저는 올인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일단은 명문대 가놓고 뭐 고민을 하자 이거랑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 뭐 일곱 여섯 살부터 꾸준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가는 거그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저는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꼭 명문대를 가야만 하는가? 아, 그 전제가 왜 먼저 붙어야 되는가를 저는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 저는 학교는 자연이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학교죠. 물론 그렇죠. 예, 자연이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되게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길게 살아봐야 이제 100세, 100세도 살기 되게 힘든 그렇죠. 시대인데, 만약에 10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대학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최소 나 12년에서, 맞습니다. 요즘에는 조기교육 선행학습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모습이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 명문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누리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도 빈이한에게 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고 싶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명문대 뭐 선택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자기 비전과 정체성을 먼저 찾아가는 굉장히 행복한 여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빈이한이도 되게 너무나도 행복한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제도가 정말 모든 아이들 행복할 수 있다면 뭐 무조건 그럼요. 오케이. 네, 하지만 저도 오케이 하죠. 하죠. 근데 99.99%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의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았습니다. 언제 찾으셨어요? 저는 저도 사실 되게 늦게 찾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더 빈이하니에게 그게 더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찾은 명확하게 한 것은 30대 후반에서 40대 막 40살 딱 되는 그 해에 제가 존경하는 샬롬 케인 박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성경적인 어떤 명확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졌죠. 그 정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뭐 Who am I라고 대부분 얘기 많이 하고, 이게 정체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정체성을 정의를 내려보자면 존재의 본질이고 참 자아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과 뭐 공간, 그리고 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되는 자신의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3S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3S는 좀 되게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서 sonship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daughter-ship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관계적인 정체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정체성인 거죠. 그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죠. 서번트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직업적인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비전 분야를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멘토링 사역이 사실 이 서번트십이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갈수 있는 거죠. 이게 그쵸. 되게 중요한 맞아, 엄청 부분이라고 중요해요, 그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세인트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가치적인 정체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의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3S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빙의한이에게도 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네. 지금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3S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을 토대로 네. 하루하루를 이제 잘 살아가고 있죠. 작가님은 이제 종교가 있으셔서 종교 쪽에서 그 정체성 찾으셨네요. 네네. 그 제가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본 게 작가님 가족이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딱 봤는데 아 이거 진짜 근데 공감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아직 책을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아, 네. 예, 한번 스펙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부분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대하실 거예요. 네. 화려한 스펙 하니까 근데 네. 진짜 화려한 스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웬만한 네.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같이 못한 그쵸. 스펙인데 네,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이걸 다 일일이 뭐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좀 다뤄보자면 네. 매일 아침 저녁 아빠 엄마에게 무난 인사 드리는 스펙이 있고요. 네, 뭐라고 무난 인사 드리나요? 뭐 이게 배꼽 인사 하죠.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스펙이라고 한다면 네.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그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일반적인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서 거의 볼 수 없는 그쵸, 맞아요. 부분이 볼 수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반말도 하고 네, 그렇죠. 부모님께 네. 뭐 어디 외출 다녀오시면 네. 쇼파에 앉아있는 그렇죠.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많은데 저희들은 비니안이가 항상 저희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예, 들어와서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항상 허깅을 하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일 지금도 여기 스튜디오 오기까지 네. 비니안이가 동행을 했잖아요. 네. 요즘에 안 따라다닌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네. 예, 이 역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네. 비니안이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네. 대표님도 좀 뵙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왔는데 네. 차 안에서도 실수 없이 스킨십을 하죠. 네. 그리고 뽀뽀해 주는 거. 네. 심지어는 제가 먹던 음식도 먹어요. 또 아들이. 그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쓰던 수저도 쓰고 하는 그런 게 거리낌이 있어요. 네, 거리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을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니안이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네. 뭐 배드민턴, 탁구 네. 모든 운동을 다 아는 스포츠맨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네. 제가 꼭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저보다 네. 훨씬 잘합니다. 잘해야죠. 네. 그리고 늘 함께하는 그런 스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산책하는 거, 네. 가족 등산하는 거. 요즘에 산 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는 툭 하면 산책할래?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뭔가 소통과 유대감이 그쵸. 꽉 채워지니까 네.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들만의 스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 도움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뭐 요즘에는 기프티콘 같은 거 주시고 네. 선물도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그걸 받으면 네. 그 자리에서 그분들께 감사 영상 편지를 드려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지금 영상을 비니안이 이렇게 감사 영상 편지 모아놓은 거를 네. 웹하드에서 보면 네. 요만할 때 어렸을 때 찍었던 영상에서 불과 며칠 전에도 주신 선물을 가지고 네. 그 앞에 포장을 딱 뜯어서 네. 뭐 음식을 주셨다면 먹으면서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영상 편지를 보내드리면 네. 그분들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15년 동안 아빠가 이발해 주는 거. 요즘 아이들 머리 안 맡기잖아요. 아니 머리 자르는 배우셨어요? 아니 배우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어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주면 네. 제가 그냥 그대로 깎으면 좀 깎이는 작가님 그걸...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운동도 그래 지금 머리도 자라지고. 네, 근데 애들이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 송도에 와서도 네. 저한테 이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빠 이제 시간당 가치가 몸값이 올라가서 예. 한 시간 깎아주면 그쵸. 그랬더니. 네. 그래도 아빠한테 깎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금융에 대한 지능도 높아져서 저를 배려한답시고 네. 이제는 저를 저의 네. 시간을 높게 평가를 해서 네. 저한테 깎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든지 또 저에게 머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요. 네. 전국에 있는 어린 동생들하고 네. 창의적으로 놀아주는 그런
고딩, 네, 중딩이죠. 네. 그래서 8살, 7살 여자 아이들하고도 네. 바비 인형 하나 가지고도 8시간을 놀아준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부모님들이 오셔서 네. 너무 깜짝 놀래 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 되게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랑 네. 저렇게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야. 8시간을 놀아줄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게 창의적인 어떤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가지고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놀으라고 하면 한 2시간 이상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일상을 매일 나누는 거, 그리고 공부하고 책 읽는 거를 가지고 대화로 나누고 네. 가족 모두 시간 관리하는 네. 거, 그리고 매년 1월 1일 날은 네. 우리 가족의 원워드를 정해서 거실에다가 딱 붙여놓고 원워드의 힘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고요. 그 원워드 덕분에 네. 전국에 저희 가정을 보고 롤모델로 생각해서 원워드를 네. 장착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블로그 글에다가 네. 글을 쓰고 그 글을 토대로 소통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네, 그런 스펙도 있고 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하는 그런 스펙이 있고요. 네. 더 놀라운 건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매달 네. 저희 부부에게 네. 용돈을 드리는 아들들이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한 달 소득이 꽤 짭짤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30분씩 네. 안마를 해주는 아들들 이런 스펙들로 제가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홈스쿨링도 하시고 이제 이런 스펙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부모의 확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렇죠. 지속가능한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네. 거죠. 대부분 이제 홈스쿨링을 선택하더라도 네, 그쵸. 부모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쵸. 따라오게 되는데 네. 그 부분도 빈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네.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 네. 6년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마음껏 즐기다 와라.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네. 놀다 와라. 네. 그리고 많은 걸 배워라. 네. 자연 속에서 많은 걸 배워라.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걸 배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서 비니안이에게 물어봤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공교육 중학교 과정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홈스쿨링으로 네. 너희들이 네. 시도를 할 것인지 네. 그때 규빈이 규현이는 심사숙고했죠. 네, 그 이전에 홈스쿨링 과정이 어떠하고 네. 일반 중학교 공교육 과정이 네. 어떠한지를 네. 다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줬죠.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네네. 그래서 진지하게 결정을 해라. 아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결국엔 아이들이 선택을 했죠. 홈스쿨링 하는 걸로. 네. 근데 저는 이제 방목의 개념으로 했어요. 방치가 네. 아니라. 네네네. 방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연의 어떤 푸른 초원이 있는데 네.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네. 홈스쿨링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러나 아빠가 생각하는 홈스쿨링과 네. 아이들이 생각하는 홈스쿨링의 개념이 같아야 되고 네. 또 그렇게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아빠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선택한 그런 과정으로 제가 잘 지혜롭게 저렇게 방목하는 개념으로 잘 멀리 보이지 않게 울타리를 쳐놓고 자유롭게 뛰어오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쓴 거죠. 네. 그럼 정규 교육 과정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대안학교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대안학교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대안학교도 네. 저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네. 지금의 모습으로 네. 처음부터 딱 그래 이거야라고 네. 하기보다는 네. 계속 보이지 않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 지금의 어떤 단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안학교 과정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내놓으라는 그쵸, 네. 대안학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네. 기독교 대안학교들 굉장히 유명한 대안학교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관계자분들하고도 미팅도 가져보고 근데 그들의 그 대안학교의 초기 설립 어떤 취지랑 네. 좀 많이 이제 바뀌는 바뀌었구나. 왜냐면 거기에 속한 부모님들이 그쵸. 자주 오지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네. 그런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네. 않아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학교는 가정이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그때에 비로소 네. 명확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도 보내보고
그다음에 대한학교까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네. 하시면서 느낀 우리나라 교육의 그 본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19세기 네. 학교에서 네. 20세기 선생님들이 네. 21세기의 아이들을 교육한다. 네. 그게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뭐 네.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네. 훨씬 주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네. 엄청난 시대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로서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인류에게는 네. 그 특이점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싱귤리티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 인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네. 전혀 새로운 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엄청난 비용과 또 시간과 네. 에너지를 지금도 여전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맞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껏 자신이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줬던 네. 이 교육의 어떤 방법들은 네. 어쩌면 과거 버전이 될 네.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를 네. 알아차려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뭐 들여다봐도 창조적인 뭐 창조적 인재 양성 뭐 육성 네. 이런 뭐 모토를 가지고 많이 네. 시도를 하지만 네. 그 지체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가장 지체 시간이 긴 거는 건축업 분야에 있어서 평균 6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교육인데 네. 교육의 지체 시간은 5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거 바꿔서 시도해야 돼라고 네. 하면 그게 실제화 되기까지는 50년이라는 시간이 네. 걸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네. 뭐 20세기, 21세기 그 얘기처럼 네.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자라고 하지만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네. 조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뭐 우리나라 교육부로부터 해서 그쵸, 그쵸. 막 뭔가 이해관계도 많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예. 하는 게 한국 공교육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중학생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그치, 특목고 가려고 예, 예. 그리고 고등학생은 명문대 그쵸. 바라보고 공부하고 예. 또 대학생들은 네. 취업만 예. 바라보고 공부하는 그런 이상한 그들만의 리그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들어보면은 진짜 이게 그냥 교육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뭐 그냥 아 이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진짜 교육과 전공자처럼 되게 깊이 있고 되게 심도 있게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그럼 교육에 대해서 뭔가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든지 문제점을 뭐 인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뭐 저도 네. 평범한 그냥 부모였죠. 네. 두 아들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부모여서. 네. 저도 모르는 그 무의식에서 저도 일반적인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네. 공교육 과정 그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네. 그래서 규빈이 규환이가 수능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네. 어렸을 때는 생각을 순간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교회 안에서 네. 참 감사하게도 네. 중고등학생들을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네. 이렇게 마주하면서 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 부모님들이 보지 못하는 네.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냐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그 중학생들의 네. 또 고등학생들의 네. 복수심. 복수심이요? 네. 그 아이들이 네. 부모를 향한 복수심. 그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할 때 네. 수련회 기간 중에 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네.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네. 목사님 저 상담 요청해도 돼요? 그래서 네. 앉아라. 그래서 네. 무슨 문제야? 라고 했더니 네. 저 엄마를 죽이고 싶어. 왜요? 왜?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엄마의 그 신앙적인 부분과 네. 일반 삶에서의 모습 네. 교회 안에서의 직책과 네.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이 너무 이제 달랐구나. 다른 모습들도 있었고 네. 교육에 대한 어떤 혜택을 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것만 그냥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네.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해마다 해외여행 가고 네. 또 국내 여행도 수시로 네. 가는 네. 저한테 목사님 저 이번 주일날은 참석 못합니다. 네. 가족여행 떠나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시는 가정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아이도
수원 지역에서 네. 중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반에서 1, 2등을 하는 네. 아주 우등생이었어요. 네. 교회에서 말도 되게 잘 듣고 봉사도 잘하는 그런 네. 학생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제가 약간 놀랬죠. 물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잘 수습을 해줘서 네.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얘기하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그쵸, 거를 그렇죠. 얘기하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다 그런 복수심이 다 있는 것을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일수록 네. 그런 사례들이 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많은 친구들이 네. 굉장히 버거워하고 네. 또 분노에 차 있고 네. 화가 많은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네.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봐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성적, 네. 뭐 화려한 스펙을 가진 네. 무능한 우등생 같은 네. 그런 청소년들, 네. 그런 청년들 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네. 대한민국 교육에 참 많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